아유, 정말. 원장님, 뭐야? 그게 정말이냐? 예, 다물군을 해제하고 부여로 돌아오라는 폐하의 명을 거절하자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아바마마께서 주몽이를 가두다니,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감옥에 주몽이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내가 좀 만나야겠다. 송구합니다만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대사자의 명이 있었습니다. 이놈! 비켜나지 못하겠느냐? 니놈이 감히 대사자의 명을 받들자고 날 막다니! 니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어서 비키거라! 아마 들어가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대사자,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아바마마께서 정말 주몽이를 가두었단 말이오? 예. 이유가 무엇이오? 부여의 적이기 때문이옵니다. 마마께서도 주몽을 만났으면 부여의 적과 내통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만 물러가십시오. 마마, 그만 가시지요. 영포 왕자님은 물론 그 누구도 내 명의 없이는 감옥에 들여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처음부터 대장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폐하께서 정말 대장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뭐야, 다물군을 해체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거부할지 뻔히 알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것부터가 말도 안 되잖아. 이젠 폐하도 흑치 장군도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부여국에 있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진정하시오. 흥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침착하게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봅시다. 그 참, 정말 다 죽게 될 판인데 지금 침착하게 됐어? 우군사님, 그 잘난 머리 얹고만 다니지 마시고 무슨 방도가 있으면 어디 얘기 좀 해보시오. 왜들 이래? 입 닥치고 가만히 좀 있어. 대장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 지금 폐하의 권력은 반쪽뿐이다. 나머지 반쪽은 부득불 대사자 손에 있다. 부득불이 폐하를 조정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내가 미처 그 관계를 알지 못했다. 우선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무런 무장도 없이 갇혀있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간단 말이오? 독집입니다. 이거면 수직군사 서너 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는 정황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결행해야겠다. 그 주몽이 놈을 감옥에 가뒀다니 이 천만다행이 아닙니까? 폐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마마, 그 부득불 대사자를 한번 만나보시지요. 내가 그 교활한 자를 왜 만납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상종할 인간이 못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은 부여를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마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신은 몹시 서운합니다. 배신을 한 것은 신이 아니었고 대소전하와 황후마마십니다. 배신이라니, 그 무슨 억지스러운 망발이오? 신이 대소전하를 모시고 거사를 할 때 충심으로 부여를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랬습니다. 하나 대소전하는 주몽을 잡는 데 국력을 허비했고 한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무자비한 사륙으로 대소 신려와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부여의 충신이라면 어찌 이를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대소가 그리된 데는 대사자의 책임도 있질 않소. 대사자가 대소를 제대로 보필했다면 그리되진 않았을 것이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마마. 폐하께서는 마마와 궁정사자를 단죄하려 하였으나 친히 연금을 풀어달라 주청하였습니다. 그 폐하께서 허락하시었소? 예. 이제부터 침소에 갇혀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여궁의 혼란이 안정되고 폐하께서 대소전을 용서하실 때까지 자숙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연금이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두고 보세요. 대소가 다시 관자에 오르면 대사자부터 처단할 것이오. 대소를 만나야겠다. 앞서거라. 예. 예, 마마. 그래. 대소야. 어마마마. 이 무슨 꼴이냐. 나와 오라버니의 연금을 풀어준 것을 보면 너도 곧 방면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이 참담한 굴욕의 시간이 소자에겐 약이 될 것입니다. 심념하십시오. 무슨 짓이냐? 오라버니, 행인국으로 원행을 떠나신다면서
부유엔 왜 가신 겁니까? 대소 왕자가 실권을 하고 금호 황제가 권좌에 올랐다니 사정이라도 하러 간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리 오라버니라 해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양사킹수. 예, 아씨. 오라버니를 침소에 감금하세요. 어떠라느냐? 메셔라! 예! 물날 섞어라 이놈들아! 내가 권세에 눈이 멀어 동기간에 돌이 맞아 무참히 짓밟았어도 난 마음속으로 너를 용서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나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실을 잊겠다. 명심하거라. 권세는 모래알 같은 것이어서 움켜 쥐면 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법이다. 내 눈에는 네가 움켜쥔 모래알이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모래알이 다 빠져나가고 빈손만 남았을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 두고 보마. 내 말 똑똑히 듣거라. 또 한 번 나를 기만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원행을 떠날 시에는 내가 지정하는 행수를 데려가시오. 또한 상단의 모든 거래는 내가 직접 점검할 것이니 허튼 수작은 마시오. 누님, 어머님을 대신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네 마음은 헤아리고 있으니 심려 말거라. 아씨, 춘장어른까지 연금을 당하시고 아씨마저 족쇄를 채워놨으니 이거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젠 뭐 불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사람을 놔서 부에 와 있는 중대장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비료에 갇혀있는 후퇴는 빼와야 될 줄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도 주몽대장은 만나지 못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주몽대장은 지금 부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물군을 해체하고 부여로 돌아오라는 금화 황제의 명을 주몽대장이 거절했답니다. 주몽대장의 신세도 우리 계루처럼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사형아. 예.
나와 아버진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으니 궁궐을 짓고 용병을 양성하는 일은 네가 계속 진행하거라.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일만은 중단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